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인 23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가을 절기에 맞게 주말과 휴일에도 쾌청한 날씨를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여 활동 시간에 맞는 옷차림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은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동풍이 불면서 늦은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아침 최저 기온은 속초와 동해 16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 27도, 원주 26도, 강릉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9월 27일 수요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텐데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9월 24일 일요일부터 9월 28일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2도에서 22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기관지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생강차나 모과차 같이 따뜻한 성질이 있는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